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죠. 제 친구 중에서도 있어요. 아이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거의 뭐 전교에서 3등 안에 들었어요. 무지 잘했거든요. 무지 잘했어요. 그런데 애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걔가 지하 2층 정도로 떨어졌어요. 내 보기엔 2층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10층에 있었던 거예요. 엄마들이 원래 이미 층수를 정해놓고 애들 키우는 거 아시나요? 엄마 아빠 서울대 나왔거든? 어? 우리 집안 다 의사 아니면 법조 집안이야. 지금 심각해요. 내 친구는 우울증 약 먹어요. 계속. 왜냐하면 아들이 지하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아들은 어떤지 아세요? 온 집안 식구가 나를 창피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걔는 지금 지하 10층까지 빠졌어요. 지금 나이가 25살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서 엄마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놈이 나쁜 놈이라 그렇대요. 내 보기에는 걔는 5년 전에 아픈 놈, 나쁜 놈이 아니고 아픈 놈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픈 애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영혼이 크느냐고 아픈 중이었었거든요. 그걸 인정을 해줬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걸로. 근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애를 계속 나쁜 놈을 만드니까 걔는 점점 더 빠진 거죠. 이게 15살, 16살 사춘기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36살짜리 딸내미가 하나가 있어. 근데 결혼해서 잘 살다가 애가 갑자기 어? 막 남편이 뭐 게임만 하고 맨날 놀고 거기다가 폭력적이고 그래갖고 나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갖고 이혼을 하고 애 둘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네가 좋아서 했잖아. 어머니 창피하게 애 둘을 끌고 시골을 내려와. 동네 사람 창피하게. 네 멋대로 한 거니까 네 맘대로 살아. 이러고 막 해봐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36살짜리도 애예요. 그럼 어때요? 지하 10층으로 딸이 살다가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살다가. 그러면 이때 엄마가 받쳐주지 않으면 얘는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엄마가 이리 와 괜찮아. 우리 딸내미 빼짝 말랐네 고생하느냐고. 괜찮아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 괜찮아. 그리고 걱정하지 마. 푹 자 엄마 옆에서 한 달간 푹 자고 다시 시작하는 게 걱정하지 마. 너 아직 젊어 36살인데. 그러니까 이 힘으로 너 옛날부터 장사하면 되게 잘하래였어. 힘 있게 살아. 우리 딸 할 수 있어. 엄마가 어떤지 아세요? 창피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10층에 떨어진 딸한테 지하 11층에 가서 바치는 거예요. 밥 먹어. 괜찮아. 우리 딸 이쁘다. 그럼 어떤지 아세요? 36살짜리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엄마 그래 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지? 다시 시작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엄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받쳐주고 그랬더니 이놈이 하루는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 기쁜 소식인데 얘기해 줄까? 근데 엄마 요새 너무 웃겨. 나 고등학교 때 되게 찌질했잖아. 그지? 맨날 엄마한테 나쁜 소식만 알려줬잖아. 학교 안 갔어요. 뭐 자퇴했어. 이런 거. 근데 나 요새 20살 넘고 나서부터는 나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엄마 그렇게 잘난 척을 아우 아들 알았어 잘난 척 그만하고 뭐요 말 좀 해봐 그랬더니 자기 오케스트라는 뽑혔대 해서 너무 잘됐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 엄마 있잖아 내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너 네 엄마 니네 엄마한테 너 진짜 감사해 왜 야 너 자퇴했을 때 그런 반응 보인 사람 되게 드물어 우리 친구들 중에 자퇴한 사람 몇 있잖아 근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내 인생의 첫 번째 은인이 누군지 알아? 엄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참 힘들었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는 내 자식에게 첫 번째 은인이 돼야겠구나. 그래야 애들이 나가서 두 번째 은인도 만나고 세 번째 은인도 만나고 그렇게 인생을 하나하나 아이들이 풀어갈 수 있겠구나.